자, 이 368페이지죠? 아, 7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범위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맞겠죠? 그죠? 어차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이지 않고요.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X. 채권 청구권이겠죠.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X예요. 여기서 그 지문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3자가 이미 뭘 취득했다는 얘기죠? 소유권. 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죠? 물권 소유권이겠죠. 5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X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사법적 권리고요. 등기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누구에게 등기관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건 뭐죠? 공법적 권리죠.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등기관에게. 그죠?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권리죠.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8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명인 방법,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기회.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전은 뭐가 되는 거죠? 무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죠? 해제 조건이 뭐죠? 지금은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니까 물권 청구권이죠.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구한다. 왜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요. 3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맞죠? 자,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잖아요. 이러한 등기부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인정하는 거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거 꼭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에 돼줬고 병은 뭐하고 있어요? 점유까지 하게 되는데 요 매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죠. 특히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왜요? 아, 절대적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고 또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뭐 받지 못해요? 소유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다만 이 사람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그때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병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무슨 말이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오, 맞는 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는 독립적인 문제가 낼 때는 뭐 등기가 뭐 무효고 뭐 이렇게 자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뭘 못 같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좀 가져가셔야 돼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유효니까 유효하다. 오, 맞는 점이죠.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이 사람에게 소유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1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에 이루어지면 병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라면 을은 병에게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겠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 안 하시는데? 동의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갑한테 이전 등기에 달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병의 저당권 등기는 뭐죠? 남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병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지 이 사람에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을이 갖게 되는 것은 물권인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5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금전환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한다 이해되시죠?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세요?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얘한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뭐 하겠습니까? 취득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 판결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세 번째,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러면 등기해야 되는 경우 아까 정리했지만 세 가지예요. 법률행위, 이행 판결, 점유 취득 시효.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따라서 어디 있나요? 5번 점유 취득 시효가 나와 있는 거죠. 점유 취득 시효한 지역권의 취득.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또 이것도 틀려. 아,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권은 없어요.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또 취득 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연히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0번이죠.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이행 판결, 점유 취득 시효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상속은 아니죠? 2번 법정 갱신도 아니고 5번 건물을 신축한 것도 아니에요. 4번 현물 분할의 합입니다. 법률행위인가요? 아, 이거 또 왜 아니에요? 자, 분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현물 분할.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금 분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현물 분할은 뭐예요? 진짜 잘라가는 거. 가격 배상은 뭐예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돈으로 주는 거. 대금 분할은 뭐죠? 팔고 돈으로 나눠가는 거잖아요. 현물 분할은요,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뭐가 돼? 매매가 되죠. 교환이에요. 계약이에요. 법률행위에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문제냐면 현물분할, 현물분할 이렇게 외우는 게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물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교환. 교환이니까 계약.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문에서 뭐예요? 1번인 거예요. 현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합의가 성립됐대요.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이 아니에요. 그죠? 합의가 성립됐으니까 교환인 거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말소가 불법이죠. 그죠? 말소가 잘못된 거죠. 이 사람 물권 소멸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에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나셔야 되는데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고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전부죠. 따라서 이러한 말소 청구는 일종의 뭐죠?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죠.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를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는 건 뭐예요? 취득시효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10년 지나에 뭘 갖는 거죠? 소유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20년 지나에 소유권을 갖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적법 유효한 등기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굳이 이 사람에게 점유 취득시를 인정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등기를 무슨 뭐 취득시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5번은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다시 한번 법률행위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죠. 2번 보시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의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X죠. 이행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답은 뭐죠? 2번. 참 쉽적이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것들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말소가 불법해요. 물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죠? 본등기한 때잖아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에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중간 생략 등기죠. 매수한 토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상의 없는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자를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죠. 5번 강제 경매로 인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답은 2번이죠. 14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와요. 정리해보죠. 일단 추정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적법뿐만 아니라 등기 원인의 적법도 또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죠. 따라서 등기 명의는 요 세 가지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 권리자 양도인에게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뭐가 되니까요? 추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 추정이 깨졌으니까 무효다 이거 아니에요.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진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가 있다면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이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옳은 걸 쳤는데 1번 원인 없이 부적
불법 말소된 행위예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된 거죠. 말소가 안 된 거니까 권리가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뭐가 됐기 때문에 말소가 됐기 때문인 거죠. 2번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형될 수 없다. X예요. 다시 말하면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입증된다는 얘기고요.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면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죠. 근데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를 추정받는 것은 동산에 하라는 거다. 그죠? 동사.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아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해볼까요?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죠. 부동산은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고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입니까? 동산이라는 거죠. 4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유액인가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신축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다만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유지가 되죠.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사망한 후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X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앞에는 뭐 다른 게 막 붙어요. 뭐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렇게 다른 게 다 붙지만 아무튼 각종 특별조치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세 가지가 추정되죠.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의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얘기니까 맞겠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된다. 맞죠? 자 누구한테요? 전 권리자 전 소유자에게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럼 말소 불법이 말소가 불법이라는 말은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말소된 등기의 뭐죠? 최종 명의는 아직 물권이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오, 맞는 점이죠. 4번입니다. 자,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조심할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추정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지는 게 아니죠. 추정이 깨지려면 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반증. 반대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추정이 뭐가 되는 거죠?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4번 등기 명의인이죠. 입증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 없다. 무엇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잖아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 이거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니까. 특별한 사정이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점이에요. 자, 2번인데, 자, 이겁니다.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 요 매매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매가 적법하고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대리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넓게 말하면 뭐죠? 등기 원인의 적법에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디귿번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종류도 추정된다. X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고요. 1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죠. 다시 말하면 보전 등기 전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소유자가 있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잖아요. 따라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누원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7번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다만 볼게요. 반복적이니까 4번. 갑과 을, 을과 병 중간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의 동의가 없다라는 말은 전원의 합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냐면 갑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으셔서 18번이죠. 그럼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요. 다음은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갑의 부동산입니까? 을의 부동산입니까? 이 건물은 갑의 건물입니까? 을의 건물입니까? 갑의 건물이죠. 그죠? 자 을이 지금 매수했잖아요.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누구 겁니까? 갑건 거죠.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아직도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담화가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절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보시면 병의 토지 위에 갑이
불법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을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요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다면 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건 뭐냐면 1번과 2번을 뭐예요? 홀동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을은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나 해서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인도받았기 때문에 명백히 뭐인 거예요? 점유자인 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을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왜요?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점유권이 있습니까? 4번입니다. 이게 뭐 요새 문제 특징들인데 막 문제가 물권법인 것 같은데도 뭐 계약법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그때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를 받은 후에 과실을 수취해요. 대금 지급 완납하면 뭘 수취해요? 과실을 수취해요. 조심할 것은 등기는 기준하지 않아요. 뭐는 따지지 않아요? 등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문제 질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건물을이 뭐예요? 인도 받았다고 됐잖아요. 인도 받았다면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을. 매수인에게 있는 거죠. 아니 매수인이 누구죠? 을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막 물권법의 내용과 계약법의 내용이 짬뽕되어 있어서 낯설어서 그럴 뿐인 거예요.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X일까요? 금반을 원칙이죠. 지가요. 을에게 팔고 뭐 해줬어요? 인도해줬죠. 지가 팔고 인도해준 후 이제는 아직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니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전득자인 정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지가 팔고 스스로 인도해준 후에 이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문제 좀 까다로운가요? 표지가 어두우시네요. 5번. 아, 19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상속인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은 부정성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죠. 따라서 한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이 답인데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거든요. 그래서 5번 기준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은 건물이 뒤바뀐 거죠.
건물이 다른 건물이죠. 이런 거 무효등기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게요. 이게 최근 판례인데 혼할 수도 있어요.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29회 때 나왔는데 29회 때는 그냥 개념만 나왔고 좀 깊이 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된 시점은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인데 이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는 며칠을 냈냐면 4월 15일을 냈어요. 늦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전세권의 시기, 시작일이 언제냐면은 4월 20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당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4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가 됐고 요 시점에서 뭐죠? 저당권 등기. 그리고 나서 뭐죠? 전세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보니까 가란 것 같거든요. 그죠? 만약에 자기보다 먼저 등기가 됐지만 이 전세권이 아직 전세권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정된 등기로서 무효가 된다면 오히려 누가 1순위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1순위고 얘는 뭐죠? 후순위지는 전세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저당권자가 이 을 전세권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했어요?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형인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질문 보시면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저당권자가 돈을 받게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한번 나온다면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외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게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선순위다. 그럼 이것도 뭐죠? X가 된다. 오히려 누가 선순위예요? 전세권자가 선순위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갑 토지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지금 지상권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됐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지상권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저당은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지상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혼돈으로 뭐가 돼야 돼? 소멸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표 사례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점유권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